네, 안녕하세요. 박호조 홈즈 박고맨 슬래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서연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방 셀프 인테리어 네. 도전자분들 집에 가볼 거잖아요. 네. 좀 자신 있으시죠, 솔직히?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전자 집으로 가보시죠. 네, 들어가 보시죠. 누구세요? 박고맨입니다. 아우, 누구세요? 자매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가족분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자매인가요? 아, 네. 아,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립 좋네, 립 좋네.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 다섯 가족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청을 누가 해주신 건가요? 셀프 인테리어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거의 혼자서 독방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취 끝나고 짐을 넣으면서 짐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꾸민 인테리어 그대로여서 구조도 너무 한결같아서 바꾸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신청해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사랑하는 딸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뭐 신청을 해서 아빠가 다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 신청은 따님이 했지만 네. 아빠가 해야 돼. 아버님 일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뭘 모르다 보니까 아빠의 도움을 좀 일단 뭐 긴 말 필요 없이 방을 일단 볼까요? 네. 네. 어떤 방인가요? 여태까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문은 두 개인데? 일단 저희 방이 문은 두 개예요. 제가 항상 이문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항상 이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떤 방? 둘 중에 어떤 방에? 문을 같이 열어볼게요. 아, 문을 같이? 네.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블라인드 똑같아? 똑같아. 만났어. 아니, 잠깐만. 이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고존주 우리 슬리피 씨 열심히 하시네. 저희가 문이 두 개니까 뭔가 다르면 이상할 것 같아서 좀 비슷하게 그렇게 꾸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을 아예 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 좀 그냥 가볍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방을 쓰다 보니까 좁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